오늘의 위스키 글렌모렌지 1995 빈티지. 가격 원래는 100만원대인데 면세 기준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라 면세점이 무려 파격적인 할인가 51%를 적용하여 397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면세 범위 한도가 400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 100만원이 넘는 술을 40만원대에 구할 수 있었던 일이죠. 1995년도에 숙성을 시작해서 2019년도에 병입이 되었습니다. 총 5400병이 나왔고 재술은 5256병째이네요 케이스나 병의 외관만 봐도 아 정말 비싼 술이구나 라는 느낌이 뿜뿜 나지만 기적의 할인율 덕분에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던 제품입니다. 이 술 저번에 딱 땄을 때는 복숭아 향이 굉장히 강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술이었는데요. 지금은 복숭아 향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사실 오픈 당시에는 그렇게 맛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습니다. 조금 오히려 좀 닝닝했습니다. 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따서 먹어보니까요 꿀향, 꽃향이 꽤나 직관적으로 나타나고요. 밸런스도 아주 일품입니다. 달콤하면서도 43도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피니쉬도 밸런스 좋게 길게 빼줍니다. 아 그런데 닝닝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도수빨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한 5도만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물론 저는 밸런스 좋고 이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지만 사실 저도 할인된 가격 아니면 안 살 것 같습니다. 글렌모렌지의 특유의 맛이 잘 드러나고 정말 좋은 위스키이지만 비싸요. 위즐!